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은 차영주 소장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11월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다르죠. 물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수 자체가 이제 고점에서 지지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에도 변화가 좀 있고 해서 이제 연말장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판단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하는데요. 일단은 그간 시장을 끌어오던 종목군들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어요. 비단 우리 장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인지 점검을 좀 해보죠. 그러니까 뭐 증시라는 게 계속 만약 올라가주면 좋죠. 근데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12월서부터 약간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조금 균형 잡힌 시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상황들 한번 보자.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테슬라가 그 전전일에 6%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2%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뭐 뉴스는 있었죠. 애플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해내겠다라는 그런 뉴스는 있었습니다만 테슬라가 연이어 이틀 동안 지금 현재 거의 9% 가까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6%가 2% 빠졌으니까 거의 뭐 10% 뭐 어림잡아 빠졌다라는 것은 고점에서 일단은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마냥 테슬라가 모든 것을 독주한다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세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주도주가 꺾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중국 시장이 어제 조금 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한 1.68%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그 수치만 놓고 보면 큰 폭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4개월여 만에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이렇게 1% 넘게 빠진 적, 1% 중반대까지 빠진 적이 없었는데 중국 시장도 일단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현재 7만 원대 중반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메꿨던 한국전력이 장중에 3만 원을 찍은 이후에 2만 원대 중반까지 다시 대밀렸죠. 물론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힘이 한번 축 솟았다가 꺾였다라는 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벌써 오래된 얘기네요. 카카오, 시젠 이런 것들이 고점에서 하회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상당 부분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소갈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외인과 기관의 어떤 그 매수세가 12월 들어서는 확실히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들도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강한 힘의 응집이 11월 달, 10월 달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이 여전히 사긴 합니다만 개인의 힘들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에 몰렸긴 했죠. 그전에는 또 일부 코스피에 몰리기도 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뭐 세력들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게 된다라면 힘이 좀 분산된다. 결국 코스피에서 몰리고 코스닥에서 몰리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것들의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올해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대형 IPO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대형 IPO들은 뭐 사실 좋은 기업이 상장되는 것도 저기 그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 기업들이 유동성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 또 수급적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IPO가 증가하는 것도 그 주식 교과서에 보면 IPO 증가가 늘어날 때가 되면 주식시장의 어떤 뭐 조금 화랑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애둘러서 화랑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을 공개할 때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 가치를 따져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가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회사다라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회사들이 200억 가치를 받고 있으면 나도 200억 가치를 쳐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IPO가 증가할 때는 언제다? 증시가 화랑일 때다라는 게 이제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만 아신다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2018년, 19년 정도만 하더라도 기업 공개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규모 기업 공개가 없었죠. 근데 유독 왜 2020년과 21년에 있겠느냐라고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젓자라는 그런 개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2020년 기업 공개가 76개사였습니다. 근데 약 300조 원의 자금이 물 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실질 공모 금액은 5조 7천억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고객 예탁금이 현재 지금 65조 대 아닙니까? 고객 예탁금의 10분의 1을 공모 금액으로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리고 내년도에 또 대규모 IPO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3인방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금 기업 가치들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거의 조 단위의 어떤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대어들이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화랑일 때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기업 공개를 막 했습니다. 그게 2016년 이후부터는 그 공개가 확 사그라들었죠. 그만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업 공개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중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내고 있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증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건들도 네.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코로나의 재확산세가 싶어요. 한동안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요. 영국에서 예.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다라는 예. 이야기 나오면서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글로벌 백신 접종이 일단 시작이 됐죠. 일단 영국부터 시장이 됐고 영국에서 시장이 된 것들이 현재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공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정도로 현재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접종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안전성 문제가 아직까지는 좀 사그라들진 않았어요. 그 백인 간호사가 맞은 지 뭐 17분 만에 기절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이 하지는 않았는데 변종 바이러스 문제 하루 이틀 굉장히 심각했죠. 근데 지금 저게 들어오기 전에 뭐 뉴스상에서 이제 속보가 떴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백신으로서 이게 또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다행스럽게 이제 1000명대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감염 수치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들이 백신이 일단은 적용되는데 한 6개월 걸린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6개월을 버텨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 접종이 불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의료진이라든지 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고령자를 순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될 때까지의 이 감염 확산을 막아줘야 되는데 내년 봄까지가 고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된다라면 증시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겪을 수 있고 문제는 치료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 오늘도 그 정부에 신청을 하겠고 정부에서는 긴급 승인의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녹십자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이제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백신에 대한 것들 지금 이제 저도 물어봐요. 백신 맞을 수 당신 백신 맞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선뜻 맞겠습니다라는 의견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조금 글쎄요 이런 지금 뉘앙스이기 때문에 백신이 아무리 지금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때 서상현 팀장께서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치료제 없는 백신은 좀 문제가 있다. 찐빵이죠. 예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경제와 증시를 한파로 좀 이끌 수도 있는 요소가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여기 세 명이 앉아있지만 제일 나중에 맞으려고. 양보 다 하고. 예. 제가 제일 늦게 맞을 거예요. 이제 50대 되셨으니까 맞으셔야 돼요. 50대 이상은 맞으셔야 돼요. 60대 이상 되게 해야 되니까. 저희 같이 40대들은 안 맞아도 됩니다. 30, 40대는. 30, 40대는 안 맞아도 되고요. 막 내려가네, 막 내려가네. 근데 그 간호사가 그 기절했다는 그 부분도 이게 지금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이제 급성냉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해동되지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백신이 사람마다 다 다르, 그렇죠. 다르니까. 예. 이제 문제는 뭐 그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일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연말에 쫙 다가왔는데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약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우리도 사실 증권가이긴 하지만. 키움증권 외에 다른 인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시장을? 그러니까요. 이게 키움증권의 장점이죠. 타사도 한번 살펴보자. 너무 우리 것만 보지 말자라는 건데 먼저 이제 키움증권 서상영 팀장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미증시가 지금 현재 차익 욕구가 일부 시현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테슬라를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대장주들이 조금 그 이런 차익 욕구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 외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은 호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삼성증권 서정훈 연구원이 얘기한 것들이 저는 조금 조금 가슴이 와닿는데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환율과 주가 차익을 실현하는 단계다.
현재 지금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하회했다가 지금 1,1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횡보하게 되면은 이익을 좀 볼 수 있고 주가도 이 정도면 한번 차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연말이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일부 기업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대신증권 이경미 팀장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지금 종목별 업종별로 이제 균열이 좀 보인다. 종목에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냥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글로벌 호재를 선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좀 증권가에 돌아다니고 있는 의견입니다. 대체로 조금 조심해보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시장 좋게 봤던 데서도 사실 올해 연말에 11월 들어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했을 때 저희는 연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오늘까지 거래일수로 따지면 이제 5월에 남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빨간 불이 켜지면 서야 되죠. 근데 빨간 불이 켜지지 않지만 우리가 긴 터널을 통과하면은 강원도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막 호루라기 소리도 들리고 그렇죠. 노란 불도 켜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소리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잠을 좀 깨자. 너무 이렇게 상승에만 취해 있지 말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종목별로 그러니까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종목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높은 기업들 앞서 그 대신증권 이경미 팀장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실적을 미리 땡겨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분명 있죠. 내년도에 만약에 기업의 이익들이 안 나오게 된다면 이런 고평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슬림화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종목을 보유한다면 이게 과연 내년까지 관통할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당장 유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에도 이게 유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잘 관찰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또 배당에 대한 전략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바로 이제 배당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12월 법인이라고 해서 가져계신다고 배당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배당을 주는 게 없는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12월 법인 가지고 있었는데 배당 안 하면 완전히 꽝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기 그 전년도 배당이 얼마나 나왔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배당 낙대 팔 것이냐 아니면 연초에 팔 것이냐 이런 저기 고민들도 치열하게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가 더 낫다고 보세요? 29일까지 사셔야 되고요. 날짜도 중요합니다. 28일까지 사야 돼요. 28일까지입니까? 28일까지가 배당부고 29일이 배당락이에요. 31일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30일까지. 30일까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8일까지 사셔야 되고요. 28일까지 사셔야 되는 그러니까 월요일날 사셔야 되는 거죠. 월요일날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저는 이미 시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배당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월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저는 배당 매력도는 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배당락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면 연말 보너스를 챙기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여전히 세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